오늘은 보은읍에 장이 서는 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아내 향순 씨는 외출 준비로 분주하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 둘이 장을 보려니 귀걸이 하나를 고르는데도 매우 신중해지는데, 남편 추찬혁 씨는 보진 못해도 아내가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었다. 어디 나가려면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 게 낫다. 그냥 닮아도 오는 사람. 추찬혁 씨도 아껴두었던 화장품을 바르고 아내와 꼭 붙어 함께 길을 나선다. 그럼 지팡이는 안 가지고 가세요? 오늘? 아, 지팡이 필요 없어요. 왜요? 지팡이. 아, 지팡이 여기 있는 걸 뭐. 지팡이 대신 아내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길에서도, 버스에서도, 장소를 불문하고 딱 붙어있는 이 모습에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드디어 보은 시내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부부는 장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이곳을 먼저 들렀다. 추찬혁 씨가 20년째 아내와 함께 다니고 있는 단골 이발소. 원래 그는 50대부터 백발이었지만 염색에는 관심이 없었단다. 그런데 20년 전 16살 어린 향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염색을 받기 시작했다. 실과 바늘이야, 그야말로 실과 바늘. 50대마다 뭐 매일 같이 오시니까 부축해 갖고 오시고 뭐 참 즐겁게 사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염색을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단다. 처음이 만날 적이 저 사람 만나갖고 보은 장애를 왔는데, 그때 어디를 가려고 그랬나, 어느 병원 가려고 그랬나, 어떤 영감한테 물어보니까 조망한테 가려고 하거든요. 물었더니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지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팔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이 우리 대 신랑이라고 그랬더니 자전거 끌고 도로 가면서도 계속 이상한 거 자꾸만 쳐다보고. 두 사람이 처음 선을 본 날 그랬으니 추찬혁 씨도 꽤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머리가 그때는 허여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진짜로 할아버지가. 넘어가는 게 지금 그때 생각할 때는 좀 씁쓸했었겠지. 뭐 내버려 뒀더니만은 머리 염색한다고 그랬대. 젊어 보이세요? 어? 염색했으니까 젊어 보이는 거 당연하고. 어디서 보면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 좋아진 추찬혁 씨. 아내를 위해 신발 가게를 찾는다. 작년에는 만 원 안 썼는가 본데? 그새 오른 신발 가격에 향순 씨는 살지 말지 갈등을 하는데. 나선 천원이? 맞았죠. 네. 하지만 비싸도 어쩌겠는가. 사랑하는 아내가 신을 신발인데. 신발이 발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다른 이렇게 삐딱삐딱하니까 조금 신으면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먼저 하는 것 같아도 삐뚤삐뚤해요. 이게 시기가 나쁘다. 남편 추찬혁 씨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아내의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길을 걸을 때 향순 씨에게 남편이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향순 씨 또한 남편에게 기대고 있다. 많이 사세요. 남편의 라디오 소리에 슬그머니 방에서 나온 향순 씨. 조용히 남편 쪽으로 다가가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염색으로 젊어 보이는 추찬혁 씨의 모습을 문득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단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니까는.